것 같은데? 이거 너무 좋아요. 나 얘기 좀 해봐. 아니 근데 이게 성의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성의 제거를 한 지 한 10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또 성의가 가득 쌓여가지고 다시 한번 깨부수려고요. 작년에 성의 제거를 해보니까 성의가 생각보다 안 녹더라고요. 오늘이 마침 날씨가 아주 덥거든요. 31도인데 빨리 냉장고 전원을 끄고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녹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택배 언박싱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 지금 해외 배송 시킨 것들이거든요.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것도 있고 테무에서 구매한 것도 있어요. 이거는 암튜브예요. 그리고 갈살 한번 사봤어요. 것 같은데? 어른용이라고 써있었는데 아 이렇게 끼는 건가? 끼긴 했는데 이게 전혀 뜰 것 같지 않아. 이거는 태양광 조명이고 두 번째 옥탑방에 옥상에 조명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실내 위주로 촬영을 하는 곳이라 따로 구비해두진 않았는데 해가 떨어지면 옥상이 너무 어두워서 안전용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주방에 휴지통으로 쓰려고 샀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서 이걸 놓으면 조리할 공간이 없을 것 같거든요. 휴지통을 하나 쓰고 있긴 한데 설거지할 때랑 뭐 음식할 때랑 여기에 걸려가지고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저희 싱크대 위에 올라올 정도로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어머 사이즈가 안 맞네. 그게 비닐에 넣어서 이렇게 쓰려고 했거든요. 통이 생각보다 너무 커요. 태양광 패드입니다. 첫 번째 옥탑방에 알전구 조명을 태양광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패드가 고장이 났는지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기를 연결해서 쓰면 쓸 수는 있는데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꺼지고 그게 안 돼서 패드만 따로 사봤어요. 그 얘는 뭐지? 시트지인데 잘못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길잖아요. 길면은 국내 배송을 할 때 일반 택배로 배송이 되는 게 아니라 경동 택배로 배송이 되거든요. 경동 택배는 화물 택배라 배송비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요. 경동 택배비를 입금해 달라고 알림이 왔길래 왜 경동 택배로 넘어왔지 했는데 이거 때문이었어요. 이 길쭉한 놈들.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만나요. 말을 짜실 수가 있다 하셔가지고 저거는 제가 할 짬바가 아니기 때문에 또 짜져 있겠습니다. 영어는 그래도 노력한 게 있어요. 아 진짜? 세상에 너무 좋아요.